본 연구에서는 안전한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차량 센서 인식의 한계로 인해 교통 사각지대 등 위험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플랫폼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동적 지도 정보라고 합니다. 동적 지도 정보는 고정밀 지도부터 날씨 정보, 돌발 상황, 그리고 가장 동적인 주변 차량 정보 등으로 구성됩니다.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차량에게 제공합니다. 정보를 받은 차량 단말기는 정보를 시각화하여 위험 상황을 경고하거나 위험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주행을 지원합니다. 구축한 공간정보 플랫폼 서비스를 판교 실증단지의 자율주행 차량에 적용하여 실도로 실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LX는 공사와 정부기관, 그리고 민간기업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자율주행 공간정보 선도기관으로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한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 추진 방안 연구 과제로서 MMS 활용에 따른 도로대장 구축을 위해 필요한 소요시간, 인력, 비용 등의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로대장 구축에 MMS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기존 도로대장 구축 방식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측량을 수행하기 때문에 데이터 취득의 시간, 인력,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 MMS를 활용할 경우 현황 측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취득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인력 면에서도 측량에 투입될 인력을 소수의 도화 인력으로 대체를 통해 인력 절감이 가능합니다. MMS 활용 도로대장 구축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작업 공종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구축 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산출 결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한 MMS 측량 성과를 활용하여 도로대장 구축 시 현행화 4차선 기준 킬로미터당 125만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구축시간, 인력, 비용면에서의 절감 효과를 통해 MMS를 활용하여 도로대장을 구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하는 정밀도로지도와 도로대장 구축의 연계 활용이 가능하고 향후 LX 도로대장 고도화 추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국토형 정보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고 지자체 잠재적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하여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도출하였습니다. 주로 사용자들이 원한 것은 도시계획의 객관성 판단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 시스템이었고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디자인하여 실증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형 정보 플랫폼에서 연계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지도 기반 정보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공간정보 포털에 실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이러한 대시보드 구성이 가능한지 실증하였고 향후 플랫폼 사업의 서비스 모델로서 탑재될 예정입니다.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로서 저희 연구원을 비롯하여 10여 개 기관이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풍수의 피해 추정을 위한 공간정보 TV의 활용 방안 및 품질 확보 기준 제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국가 재난관리정보 시스템과 국가 공간정보 통합 체계를 대상으로 풍수의 피해 추정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DB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국제표준인 ISO 19157을 바탕으로 공간정보 DB의 품질점검 기준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품질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풍수의 피해 추정에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풍수의 예측, 현황 파악, 피해 추정, 복구 계획 등의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난재해 분야에서 공간정보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